네, 반갑습니다. 매튜쌤의 영어 수업의 매튜쌤입니다. 쌤이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단어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쌤, 어떻게 하면 단어 잘 외울 수 있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쌤, 제가 독해를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을 다 정리했다가 외워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그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는 패턴을 한번 보면요. 학원에서 외워야 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주로 외울 거예요. 왜냐면 학원 시험에서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외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셔서 그 단어 테스트를 보고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통과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있던 단어들이 다 휘발돼 버려요. 이게 기억이 안 남아.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남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휘발돼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외워야 될 단어들에 또 집중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을 했어요. 단어책 한 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1년 동안 공부를 시킨 다음에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단어책 한 권을 전체 범위로 해서 테스트를 봤어요. 몇점 나왔을까요? 20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시면서 단어 외워봤자 결국에 머릿속에 남는 건 2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어 관리가 잘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모르고 있는 단어가 머릿속과 그리고 책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 공부는 하나 만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공부하면서 나왔던 모르는 단어들 다 외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요. 이렇게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3등급 포함입니다. 독해하면서 나오는 단어들을 암기하는 건 그냥 포기하세요. 왜 포기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가 많이 약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책을 하나 정해서 그 단어책을 완벽하게 외워도,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르는 단어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독해하면서 나오는 단어까지 다 외우고, 학원에서 보는 단어 테스트도 다 외우고, 다 외우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그냥 욕심일 뿐이에요. 지금 단어가 약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어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욕심만 내서 독해 있는 단어들 다 외우고 단어장 있는 단어를 다 외우려고 하면 이거 나중에 지쳐 떨어집니다. 결국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쌤말 들으시고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만 외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보통 단어장을 왼쪽에 놓고 그리고 여기다 뭐 연습장이라든지 종이를 놓고 막 쓰죠. 깜지 같은 거 써요. 그럼 외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외우면요, 외워지긴 해요. 조금 외워지긴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단어를 20년 넘게 외워본 결과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자가 테스트입니다. 내가 단어를 대충 눈으로 보고 외웠다는 가정하에 스스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보면서 내가 외운 단어와 안 외운 단어들이 채점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외워진 단어들만 따로 추려서 또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또 다시 테스트지에 놓고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외워진 단어들과 안 외워진 단어들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그 단어들만 또 추려서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보면 좀 정확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안 외워진 단어들과 외워진 단어들을 계속해서 분류하는 작업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추려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안 외워진 단어들만 중점적으로 계속 눈으로 외워주시고 써보고 눈으로 외우고 써보고 하면 정말 확실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랑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외우느냐? 일단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하세요. 그냥 A4 용지예요. A4 용지 한 장을 준비를 해서 가운데를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고요. 뭐 연습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접어요. 그리고 이렇게 펴보시면 네 개의 열이 나오게 되죠. 이네 개의 열에다가 여기다 영어를 쭉 쓰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순서를 좀 뒤죽박죽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쭉 쓰신 다음에 옆에 한글 뜻을 써보는 거죠. 단어책을 보지 않고 한글 뜻을 써보세요. 그러니까 자가 테스트를 첫 번째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가 테스트를 보고 나서 채점을 다 합니다. 그럼 틀린 단어들이 나오겠죠? 그 틀린 단어들을 단어장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거 내가 한번 틀렸던 단어들이야. 하고 체크를 해놓으시고 다시 단어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장을 보면서 체크된 단어들만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이세 번째 열에다가요, 그 체크된 단어들 다시 쓰는 거예요. 뒤죽박죽. 쓴 다음에 여기다가 또 뜻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채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틀린 단어들이 나오겠죠. 그 틀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단어들을 단어장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이 단어장에는 두번 체크한 단어도 있을 거고, 한번 체크한 단어도 있겠죠. 그두번 체크한 단어들 위주로 또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뒷장에다가 두번 체크된 단어들을 쓰세요. 이렇게 해서 한네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외우실 때, 컴퓨터를 활용해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눈으로만 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엑셀을 켜신 다음에 엑셀에다가 단어하고 표제어하고 옆에 뜻을 써주는 작업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뜻과 단어와 뜻을 이렇게 다 적어주신 다음에 C열은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을 가려줍니다. 어떻게 가리시냐면 C열 맨 위를 클릭하셔서 열 클릭하셔서 숨기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가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D열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외운 단어들, 아까 눈으로 외웠던 단어들이 제대로 외워졌는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뭐 환경, 네, 모르는 건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끝까지 다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 타자 빠르시잖아요. 숨기기를 취소합니다. 어떻게 취소하시냐면 B열과 D열을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 놓고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우클릭을 하시면 숨기기 취소가 나와요. 취소를 하시면 여기 C열이 정답이죠?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는 겁니다. 채점을 하실 때 내가 맞은 단어들은 다 지우고 볼까요? 채점을 하실 때 틀린 단어들의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단어 틀렸고, 뭐 체크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관되게만 하시면 아무렇게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거 틀렸어. V 표시, V 표시, V 표시. 또 틀렸네, 틀렸네. 이렇게 틀린 단어들만 체크하시고 맞은 건 그냥 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 이 단어를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 들어가셔서 정렬을 누릅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을 A열로 선택을 하고요. 정렬 값 그대로 놔두고 내림차순 놔두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틀린 단어들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맞은 단어들은 밑으로 내려가고요. 틀린 단어들만 위로 올라가서 따로 정렬이 돼요. 이 단어들만 또 눈으로 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가립니다. 그리고 틀린 단어들을 또 써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숨기기 취소에 들어가서 채점을 또 해보시고요. 또 틀린 단어들 또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얘만 틀렸네 하고 또 정렬을 하면 두 개가 또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신 다음에 얘를 다 지우고 오답으로 썼던 것든 뭐 본인이 답으로 썼던 거든 오답으로 썼던 거든 다 지우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그다음에 삭제하시면 다 지워지거든요. 다 지우시고 마지막 테스트 한번 보는 겁니다. 전적으로 쭉 한번 써보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서 쭉 써보시면 손으로 쓰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자가 테스트예요. 내가 외웠던 단어들이 외워졌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쌤이 20년 넘게 단어를 외우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까 단어장에 틀렸던 아니었던 단어들 V 표시했죠? 그 아니었던 단어들을 다음 시간에 단어를 외우기 전에 외워졌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2학년하고 3학년 때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었는데 하루에 뭐 50개, 100개 이렇게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외웠던 250개 단어를 일요일날 한 3시간, 4시간씩 잡고 쭉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봤어요. 물론 그때는 엑셀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에 다 적어서 테스트를 보고 내가 전주에 외웠던 단어들 중에 체크가 많이 되었던 단어들 그런 단어들은 손으로 가리면서
쭉 한번 자가 테스트를 보고 또 다시 옮겨서 테스트를 한번 보고 정말 안 외워진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은요. 포스트잇에 다 써놓으세요. 포스트잇에 써서 본인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도 하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항상 수시로 보기도 하고 그 정도 애착은 갖고 외워주셔야 단어가 외워집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정한 단어장 있죠. 시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단어장 한 권이면 돼요. 그한 권을 완벽하게 달달달달 외우신 친구들은 최소 2등급으로 나옵니다. 이건 정말 쌤이 장담합니다. 독해지문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 그냥 외우는 거 포기하시고 단어장 한 권만 정하셔서 2000이든 3000단어든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분명히 2등급은 쌤이 보장합니다. 이건 장담하니까 그 방법 한번 꼭 써보시고 단어 외우다가 잘안 되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